네, 안녕하세요. DRX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일단 오늘 1경기 때 뱀픽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나왔는데 경기력이 그거를 못 받쳐준 것 같아서 일단 2, 3경기에는 경기력이 좀잘 나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투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쪽에 힘을 주는 픽인데 갈리오를 통해서 저희도 안밀 사이드에 같이 힘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픽이었는데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안 풀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사실 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안 받았을 때에도 조합에 따라서 1인분을 할수 있는 챔피언이어서 위쪽 믿고 저희 팀 상체가 요즘에 잘해서 그래서 골랐던 것 같아요. 사실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장점과 뭔가 단점이 되게 많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합에 따라서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사실 치속이나 정복자나 둘다 Q를 잘 맞춰야지 좋은 챔피언이어서 딱히 뭘 들어도 상관없는 챔피언인 것 같고. 네,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조합에 놔도 항상 좋은 느낌을 줄수 있어서 라인전에서만 안 무너진다면 충분히 좋은 픽인 것 같아요. 사실 바드가 라인전이 좋진 않은데 이제 저희 둘이 잘 버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라인전만 잘 넘긴다면 민서이가 굉장히 잘하는 챔피언이어서 그냥 라인전만 어떻게든 잘 풀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냥 장난식으로 나오라고 했던 건데 뭔가 KT 안에서 더 잘했던 사람, 뭔가 연습 과정에서 더 좋았던 사람이 나왔을 테니까 더 분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, 경험이. 사실 이제 강팀들을 1라운드 초반에 다 꺾어놨어서 이번에 다시 좀 기간이 길었잖아요. 강팀들과 붙었던 기간이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더 꺾으면은 확실히 저희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좋아져서 항상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성향으로 보면 공격적인 쪽이 맞는 것 같아요. 요 근래 뭔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없고 그냥 항상 저희 팀의 방향성은 강자의 마인드로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할 것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팀. 그게 저희 팀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. 사실, 앞으로 계속 선수 생활 길게 해서 모든 선수 중에 제일 키를 많이 하는 선수가 될 때까지 하고 싶어요.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도 이즈리얼과 비슷하게 라인전 단계에서만 크게 안 무너지면은 어떤 조합을 상대로도 굉장히 힘을 낼수 있는 챔피언이어서 이번에 버프가 돼서 뭔가 상성이 바뀌는 게 있다면 충분히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젠지가 딱히 구멍도 없고 전라인이 다 잘하는 팀이어서 딱히 어떻게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 팀 실수 줄이고 해야 될거 잘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뭔가 건강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래오래 볼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아픈데 뭐 누워 있든 서 있든 앉아 있든 그냥
일단 통증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좀 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.